시작합니다. 영어는 세 가지에 집착한다.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수에 집착해서 S를 넣을까 말까? 수에 집착해서 어를 넣을까 말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사 더는 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에 집착한다는 건 주인공에 따라서 동사에 S를 넣을까 말까도 연결이 된다는 거. 그 다음 3번은 시제에 집착한다. 시제는 동사를 가지고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시간에는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네 가지, 현재에는 두 가지. 수랑 연결이 돼서 S가 있고 없고, 그리고 미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High Hopes예요. 일단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High는 높은, 높이, 형용사, 부사가 다 되고요. Hope는 희망, 희망하다, 바라다, 명사, 동사가 다 됩니다. 여기서 hope에 s가 들어갔다는 건둘 중에 하나예요. 명사라서, 명사 여러 개라서 s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주어가, 주인공이 단수라서 동사 s를 넣었거나 문법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건 그냥 높은 희망들, 높은 꿈들 정도의 명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높은 바램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have to가 나와요. have to가 나오면 그대로 그냥 해석을 했을 때 have는 가지다. to는 동사 할 것을. to 부정사 1번 동사 할 것을 가지다. 인데 여기에 약간 should의 느낌이 들어가서 내가 앞으로 동사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have to 자체를 우리 100%를 나타내는 조동사,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must를 바꿀 수 있는 표현으로 have to를 배웁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서 요 have를 head로 내리면 당연히 과거형이죠. 동사 했어야만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have to랑 had to 동사 원형을 할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이 바로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어. 특히 had to 과거형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동사를 했어야만 했어. 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어.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해.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I had to have라는 표현이 여기서. I had to have. 다시 한번. 여기에 have는 당연히 뒤에 명사를 만났으니까, high hopes를 하면서 명사를 만났으니까, 뭐뭐를 가지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앞에서 had to는 어쩔 수 없이 동사해야만 했다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부터가 hope가 아닌 느낌이 들어요. 나는 내가 큰 꿈을, 높은 꿈을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높고 큰 꿈을 가져야만 했어. 라는 건 되게 희망적인 느낌이 사실은 안 들어요. 그걸 가지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이 현실에 그냥 안주하면, 그냥, 아, 높은 꿈, 큰 꿈, 내가 이루어야 할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놓지 않고 살면,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have to라는 느낌,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사해야만 했어. 라는 표현 기억을 하세요. 자, 그게 바로 연결해서 나와요. for의 1번은 뭐뭐를 위한, 위한, 위해서 for의 2번은 뭐뭐 동안, 특히 정해지지 않은 시간, 기간 동안 for의 3번은 뭐뭐 때문에, for의 4번은 저번 시간에 있었던 wait for처럼 내가 기다림을 주면 네가 오겠지, 내가 기다림을 주면 사랑이 오겠지 하는 것처럼 등가교환, 그 다음에 5번 특히 to 부정사, to 동사 앞에서 누구누구한테는 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번으로 갔어요? 4번이에요. 근데 이거 1번으로 가도 너희들 상관없어요. 나는 굉장히 높은, 큰 꿈을 가져야만 했어. For a living.
리빙, 하나의 리빙을 1번으로 가도 돼요. 위에서. 편하게 해석하면 그냥 a living을 위해서 나는 큰 꿈을 가져야만 했어. 4번으로 갈게요. 내가 큰 꿈을 등가 교환, 주어야지만 세상이, 인생이, 하늘이, 신이 나에게 삶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번, 4번 둘다 괜찮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나. 자, living, ing 1번은 동사하는 것. live, 살다에 ing 붙었어요. ing 1번 동사하는 것, ing 2번 동사하고 있는, ing 3번 동사하면서. 그럼 ing 1번 동사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은느니가가 붙어서 명사가 되고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동명사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산다는 것, 생활하는 것, 삶까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사는 것, 살기, 이거 둘다 똑같은 말이에요. ing 1번 했을 때, living 했을 때, 사는 것, 살기, 이게 다 동명사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삶, 하나의 생활, 먹고 사는 것을 다시 한번 follow 올게요. 위해서 나는 꿈을 좀 높게 설정했어야만 했어. 괜찮고요. 4번으로 내가 어떻게든 살려면 이런 느낌이야. 어떻게든 살려면 삶을 가지려면 희망이라도 꿈이라도 좀 높게 잡아야만 했어. 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뭐 하면서 슈팅 나 자신을 슈팅 다음에 명사 없습니다. 그럼 슈팅 나 자신을 쏘아 올리면서 채찍질하는 거죠. 사실 슈팅이라는 건나 자신을 쏘아 올리면서 채찍질하는데 왜 굳이 슈팅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기 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꿈을 높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 꿈까지 슛 하면서 쏘아 올리는 거야. 누구를? 나 자신을. 오케이? 자, 그럼 뭘 위해서 쏘아 올리면서 보다는 여기서도 4번이 더잘 어울리죠. 뭘 가지려면? 내가 나 자신을 쏘아 올리는 조건으로 for, 뭘 가지려면? The stars,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가지려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이라는 건 위에서 말했던 hope,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얻으려면, 그것을 위해서, 그걸 얻으려면, 나 자신을 슈팅, 쏘아 올리면서, 즉, 나 자신을 채찍질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그걸 향해 나아가면서. 자, when의 1번, 언제, when의 2번, 동사하는, 했던, when의 3번, 언제, 동사하는지, 동사할 때. 그러면 동사로 연결을 갈게요. 뭐 했을 때? 내가 할수 없었을 때. 조동사는 보조동사입니다. 당연히 make 동사까지, 메인 동사까지 나와야 돼요. 내가 make 할수 없었을 때, 만들어낼 수 없었을 때, 하나의 죽여주는 일을. 또 나왔어요. killing, 죽이는 것을. 근데 여기서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와, 되게 죽여준다. 되게 죽여주는 일이야.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킬의 느낌, 정말 죽이는 느낌보다는, 되게 멋있다, 되게 좋다, 되게 엄청난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라고 표현을 하죠. kill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표현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었을 때, a killing.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killing, 죽여주는 일, 멋진 일, 엄청나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단 하나도. 그래서 여기서는 더보다 어가 훨씬 더 확실하게 다가와요. killing, 죽여주는 일을 단한 개도 could make, 만들 수 없을 때. 자, 의문문, 부정문 할 때는 아도겐에 봐 있습니다. 특히 요 도에 해당하는 게 do, does, did예요. 현재형 동사 안 한다라고 했을 땐 do not does, 과거 동사를 과거에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did, didn't. 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자체를 그냥 조동사로 가세요. 동사 안 했다. 나 동사 안 했어. 자연스럽게 조동사는 아까 말했죠? 뒤에는 메인 동사랑 같이 해석해 줍니다. 나 가지지 않았어.
여기서 어가 굉장히 슬퍼요. 그래서 아까 killing 죽여주는 거어단한 개도 만든 적이 없고 a dime 10원짜리 어단한 개도 가진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한 푼도 없었어. 완전 빈털털이었어 라는 거죠. 나 빈털털이었어. 나 흙수저였어. 하지만 I always 하지만 나 흙수저였어 하고 슬프게 끝나면 이 노래 안 되겠지? 그래서 하지만이 나와요. 나 흙수저였지만 나는 항상 had 가지고 있었어. 과거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은 이야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더 과거에 과거에만 지금 과거형 네 가지 중에서 그냥 과거를 계속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과거에 가졌었어. 하나의 비전, 모를려? 비전을.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커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걸 머릿속에 항상 그림처럼 떠올리고 있었어. 나 10원도 없는 빈털터리 가난뱅이였지만 흙수저였지만 그래도 항상 희망, 꿈,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 나는 항상 가지고 있었어. 높은 꿈, 희망, 비전, 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 I have to have. 요거는 이제 첫 번째랑 연결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나는 가지는 것을 가졌었어. 가져야만 했었어. 어쩔 수 없이 가졌어. 높은 희망을. 뭘 위해서? 하나의 사는 거, 살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살려면. 내가 제대로 잘 사는 걸 가지려면 희망을 주어야만 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과거에 동사하지 않았었어. 연결 갑니다. 알지 못했지. How의 1번, 어떻게, 얼만큼, How의 2번, 동사하는, 했던, How의 3번, 어떻게, 얼만큼, 동사하는지. 이거 몇 번일까요? 1번으로 가도 좋습니다. I didn't know how. 그냥 이렇게 하는 거. I didn't know how. 나는 어떻게 할지. 요거 뒤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서, how to do it. 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서 약간 마치 3번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기억을 하세요. 방법을 몰랐어. 이렇게. I didn't know how. 방법은 몰랐어. 내가 살기 위해서 희망, 꿈을 좀 높게 잡아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근데 I didn't know how. 방법은 몰랐어. 방법을 몰랐지만 나는 항상 아까도 나왔었는데, 빈도부사 0%에서 100%까지 어떤 몇 프로의 빈도로 네가 이 행위를 하니, 이 동사의 행동을 하니 하는 걸 빈도부사라고 하고요. 빈도부사는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 그래서 아까도 이게 가지다라는 일반동사였기 때문에 일반동사 앞에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서도 당연히 가지다라는 일반동사이기 때문에 일반동사 앞에 always가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몰랐어. 하지만 나는 항상 가지고는 있었지. 하나의 느낌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I had a feeling 이라는 표현 너희들 잘 기억하세요. I had a feeling. 오, 그거 될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I had a feeling. 뭔가 될것 같은 느낌이었어. 야, 내가 이렇게 망하겠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좋은 감은 좀 있었어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be going to는 제일 편하게 외우는 방법은 will입니다. 할 것이다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was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미래형인 will이랑 was, 과거형인 was랑 어떻게 되죠? 하는 것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갈게요. 나는 그랬어요. 어떤 상태? 과거인
는 상태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be, 되기 위해서. 나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즉, 가서 될 거였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거였어요. 될 것이었어요. 것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will의 느낌이 들어가는 거야. 나될 예정이었어요. 될 것이었어요. 뭐가요? 바로 저놈이 될 예정이었어요. 원 하나 말고요. 놈이라는 말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될 것이었어요. 바로 저놈이. 어디에 있는? A million. million은 0이 6개예요. 0, 6개에다가 1이 있으니까 100만. 100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지. 그래서 많은 숫자 속에 저놈이 되는 거. 근데 여기서 많은 숫자 속에 저놈 했어요. 그대로 해서 걸게요. 나될 예정이었어요. 많은 숫자 속에 저놈이. 그러면 100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중에 딱 저놈이라는 건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특출나게 딱 보이는 저놈. 손가락으로 딱 집을 수 있는 저 특별한 놈이 될 예정이었어요. 내가 100만 명 중에 정말 특별한 저놈이 될 거라는 그런 느낌. 나될 놈인데? 라는 느낌 가지고 있었어요. 뭐, 정확한 방법은 몰랐지만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엄마.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Full, fill. 잘 기억하세요. fill은 채우던데, full. 100%잖아. 가득 채우렴. 뭘 가득 채우냐면, prophecy. 얘들아, fancy라는 표현이 약간 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리고 pro라는 표현이 미리, 예전에, 먼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미리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언. 미리 보는 거야. fancy가 그러니까 약간 말하고 see, 보다라는 느낌이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있어요. 그래서 prophecy 하면 미리 본 거. 미리 본걸 말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미리 봤고, 그걸 prophecy, 내가 말을 해줄게. 그래서 예언이에요. 왜 여기서 그 예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 문장에서 했어.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100만 명 속에서 특출나게 잘 보이는 특별한 그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느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예언이에요. 나될 놈인데? 라는 그 예언을 fulfill, 가득 채우렴. 예언을 가득 채우라는 건 무슨 뜻이지? 예언을 실현시키렴. 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열심히 하면 그거 실현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be, 되렴, 하렴 아니에요. 되렴, 뭐가 돼요? something, 무언가가 되렴. 어떤? 그냥 great, 훌륭한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비교했을 때, 남과 비교했을 때더 훌륭한 사람이 되렴. 자, 아까 말하다 했어. 말하다 네 가지 갑니다. 1번 tell, 2번 say, 3번 talk, 4번 speak예요. say와 tell의 구분은 뒤에 나오는 걸로 구분합니다. tell me 하는 것처럼 뒤에 사람이 나오면 tell이고요. say something 뒤에 내용이 나오면 say예요. talk는 말하다인데 서로서로 약간 대화하는 느낌이고요. speak는 말하다가 아니라 소리를 내다예요. 그래서 너희들 소리를 내는 기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speak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fulfill 너의 그 예언, 너는 100만 명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될수 있어라는 그 예언을 실현시키렴. 이거 내용이잖아. 엄마가 말한. be something greater 더 훌륭한 무언가가 되렴. 이거 엄마가 말한 내용이죠. 그래서 sad로 했습니다. 엄마가 요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엄마가 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가렴, 그리고 make, 만들렴. go and 동사원형, come and 동사원형, 요거는 and가 숨어 있고요. 이거 두 번째 동사 뭐 to 붙이고 ing 붙이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명령문 두 개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o, 가렴, and, 그리고 make, 만들렴. 이렇게 돼서 둘다 명령문이에요. 자, 가서 동사하렴, 만들렴, 뭘 만들렴? 하나의 legacy, 유산을 만들어내렴. 그러니까 유산을 만들어내렴이라는 건 후대에 네 이름을 남기렴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무슨 돈을 남기렴 이런 느낌보다는 유산이라는 건 후대에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너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네가 했던 어떤 경험을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말 그대로 네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나중에 정말 유산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하렴. Manifest. 지금 계속 엄마 말안 끝났어요. Manifest. 뭐 하렴? 겉으로 드러내 보이렴. Destiny. 운명을 manifest, 겉으로 드러내 보이렴. 여기서 그럼 운명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prophecy죠. 다시 한번 여기 연결, 내용 연결 잘 오세요. 방법은 몰랐지만 나는 느낌은 있었어. 내가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될 거라는. 그게 바로 예언이야. 그게 바로 운명이야. 그러면 네가 받은 그 예언을, 네가 설정해 놓은 그 운명을 manifest, 겉으로 드러내 보이렴. 그럼 이거 진짜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manifest.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서 그걸 증명해 내렴이라는 뜻이 돼요. manifest라는 표현이. 증명의 내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 드러내서 만천하에 보여주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만천하에 다 보여주는 거니까 manifest가 형용사로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in 어디로 그 날들로 돌아가 봤을 때 과거에 엄마가 이렇게 나에게 힘이 주는 이런 말을 듣고, high hopes, 희망을 높게 잡고, 이런 그 날들을 되돌아봤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자, 시간에 갑니다. 오는 하루 24시간의 접촉이라고 했고요. as은 하루 23보다 한 지점에의 느낌이라서 한 시점 더 적은 느낌, in은 겁나 많은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나의 과거의 시절에 라고 하니까 하루는 아닐 거고 하루보다 적은 건더 이상하고요. 그래도 꽤 여러 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in이에요. Back in the days, 그 과거의 날들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원했지. 여기서 우리는 엄마와 나일 수도 있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너와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원했지. 과거니까 그냥 과거형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여기에 해석이 너희들이 대부분의 그이 노래의 해석을 해 놓은 대부분의 유튜브를 보면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했다. 요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해석이 돼 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과거의 그 날들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원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자신이 있었다라는 표현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난 뭐든 될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선생님은 굉장히 아까 첫 번째 줄도 그렇고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살려면 희망을 높이 잡아야 했어라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요 부분 우리가 과거의 그때로 좀 되돌아가 보면 우리는 모든 걸 원했던 것 같아라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약간 슬픈 부분이야.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 될수 있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스파이더맨 되고 싶어 이런 거라도 말도 안 되더라도 정말 원하는 게 많았는데 그리고 그 모든 걸 내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니잖아.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은 이 문장, 이 가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기쁘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Mama said, 엄마가
또한번 말했습니다. Burned. 태워버리렴.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 태워버리렴. 너의 biography. 여러분, 여기서 bio라는 표현은 약간 생명이거든? 삶, 생명, 삶, 약간 life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graph라는 느낌은 너희들 그래프 알잖아. 뭔가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bio, 살면서 적어가게 될 어떤 그런 기록들을 burn, 태워버리렴. 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살면서 여기서 이걸 전기 일대기라고 표현을 하면 되게 훌륭한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의 느낌은 얘보다는 요걸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일대기 전기라는 건뭐 훌륭하든 안 하든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적어 놓은 자료잖아. 그러면 과거의 그 모든 것을 burn, 태워버리렴이라는 느낌은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만약에 어떤 예언이, 아, 너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로 죽을 운명이야 라고 되어 있다면, 그런 거다 태워버리렴이라는 뜻이에요. 연결 잘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랑. Rewrite, 다시 쓰렴, 너의 역사를. 만약에 너의 운명에, 너의 예언에, 너의 biography, 네가 써내려온 지금까지의 과거의 기록이, 아, 넌안될 거야, 넌 못해, 넌 별로야, 라는 게 쓰여져 있다면, burn, 다 태워버려. 그딴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rewrite, 다시 써보렴, your history, 너의 역사를, 너의 이야기를. Light.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빛처럼 가벼운 불을 켜다. 여기 지금 다 엄마가 조언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명령문으로 갈게요. 밝히렴, 불을 켜렴. Up, 위로 말고 무슨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100% 완전히. 완전히 환하게 밝히렴. 뭐를? 너의 가장 와일드한 꿈들을. 와일드가 거친이잖아요. 가장 거친, 즉, 와, 이거 말도 안될것 같은데? 여기서의 wildest는 당연히 우리 하이예요. 위에서 말했던. 너무 높아서, 너무 높게 설정해놔서 보이지도 않는, 진짜 하늘 끝에 걸려 있어서 진짜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꿈들을 환하게 밝히렴. 즉, 그 꿈들에 집중해서 그 꿈들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렴. Museum Victories. 뮤지엄이 뭐죠? 박물관, 미술관 같은 거예요. 자, 빅토리는 승리죠. 살면서 딱한 번만 승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아까 바이오그래피처럼 이거예요. 살면서 딱한번 승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살면서 여러 가지 네가 승리하는, 해내는 경험들을 가지게 될 거야. 그 경험들을 뮤지엄, 미술관에 전시해 놓을 만큼 많이 만들어내렴라는 뜻이에요. Everyday. 그게 매일매일 하나씩만 있어도 괜찮은 삶이 아니겠어? 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말합니다. 지금 중간에 나는 그래서 희망을 높게 잡았어. 약간 이러는 그 후렴 부분은 선생님이 반복돼서 뺐어요. 자, 엄마가 또 말합니다. 뭐라는 것을? 대태 해볼게요. 대세 1번, 동사하는 것. 대세 2번, 동사하는 했던. 대세 3번, 저저것. 그래서 아까 여기서 대세 3번 나왔었죠. 전호음마 할때 대세 3번 나왔었죠. 대세 4번, 그렇게 그렇게까지. 대세 5번, 그래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는 말했어요. 동사라는 것을. 것을로 해석되면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뭐라는 것을? Don'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것을. Give up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숙제를 이만큼을 줬는데 선생님한테 숙제를 도로 돌려주고 두 손을 up 위로 다 들었어요. 저이 숙제 못해요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포기하다가 됩니다. 자, 엄마가 말했어요.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It is a little complicated. 좀 복잡해.
당연하지. 여기서 복잡하다는 건좀 어려울 수 있지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어는 수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조금의라는 표현도 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에 따라서 a few를 넣고 a little을 넣어요. 셀수 있는 명사들이 조금 있으면 a few, 셀수 없는 명사들이 조금 있으면 a little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솔직히 뒤에가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쬐끔이라는 부사로 a little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a few는 뭐셀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부사로 쓰인 거예요. It's a little complicated. 그건 좀 복잡하긴 할 거야. 복잡하긴 할 거야. 좀 힘들긴 하지. All tied up. 모든 손이, 모든, 여기선 손안 해도 돼요. 모든 손발이, 너의 모든 것이 묶여있는 상태처럼 느껴질 거야. 업도 넣었어요. 완전히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좀 힘들지? 좀 복잡하지? 모든 너의 수단, 방법, 손발이 묶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No more love. 사랑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되게 힘들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자, tied 먼저 갑니다. tie 묶다. 모든 건 묶었다 말안 돼요. 묶었다 말안 돼요. 여기 그래서 PP로 해서 묶기인으로 갔습니다. 우리 옛날에 Rewrite the Stars라는 노래에서 My hands are tied라는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아니더라도 My hands are tied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내두 손이 are tied, 묶여 있어요. 즉, 내가 손쓸 수가 없어요라는 표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손쓸 수가 없어요. 두 손이 다 묶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손으로 뭔가를 하겠어요? 제가 손쓸 수가 없어요. 즉,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손을 떠났어요, 이건. 그래서 연결해서 여기서 핸드라는 표현도 안 했죠. 모든 손과 모든 발이, 모든 머리에 뇌가 돌아가는 것도 다 묶여 있는 상태처럼 느껴질 거야. No more love, 어떤 사랑도 필요 없는 상황일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렇더라도 나는, 나 엄마는 우드 아마 싫을 것 같아. 저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윌과 우드의 가장 큰 차이. 첫 번째,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할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윌은 뭔가 의지가 있어. 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우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드의 해석을 아마도라는 말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도 싫을 것 같아. 뭐 하는 거? 보는 거 싫을 것 같아. 네가 wait.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건 보는 거 싫을 것 같아. 그래도 네가 뭔가를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아무리 안될것 같아도 네가 그냥 가만히 wait 하는 걸 보는 건 I really hate. 너무 별로일 것 같아. 여기 해석은 이해됐죠? 문법 갑니다. SVSV에서 메인 동사에 따라서 두 번째 동사의 동사 원형 할 거야, ing 할 거야, to 할 거야,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벌써 I hate 말고 see 먼저 갈게요. 보다, 지각 동사가 나오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 그래서 지금 여기에 see라는 에에 맞춰서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좋다, 싫다라는 말이 메인으로 나오면 두 번째 동사는 to도 괜찮고 ing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장이 되게 편한,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요 문법 때문에 메인 동사가 hate면 두 번째 동사는 to나 ing 다 돼요. 메인 동사가 see면 메인 동사가 see, 즉 지각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다 돼요.
요 문법 때문에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여기서는 첫 번째 기억할 거, 메인 동사가 지각 동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 원형이나 ing. 메인 동사가 좋다, 싫다, hate, love, like, dislike 이런 식으로 나오면 두 번째 동사는 to나 ing. 뜻은 똑같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It's uphill. hill 자체가 언덕이죠. 그럼 up은 뭐야? 언덕으로 오르고 있는 이에요.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이 힘들죠. 그래서 it's uphill. 와, 지금부터 계속 오르막길이야. 너무 힘들어. 지금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러는 거야. 아주 힘들어. 누구한테는? oddities 할 때. 여기 잘 보세요. 원래 strange 말고 얘들아, 정말 괴짜같이 정말 이상한이라는 표현에 odd라는 표현이 있어요. 괴짜들, 이상한 사람들 할 때. 그래서 지금 oddity라는 표현이 지금 이상한, 정말 특이한, 특별한 느낌이 이상한이 아니라 정말 특이한, 독특한이라는 표현이 odd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티 하면 그 독특한 사람들. 근데 이 독특한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는 약간 아웃사이더의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의 사람들을 여기서 어디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괴짜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쟤 뭐야? 라고 이상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 근데 그 이상한 취급을 받는 괴짜들이 뭔가를 해내면 되게 더 커다란 걸 해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디티라는 말을 표현을 쓴 거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는 굉장히 이상한 놈, 굉장히 괴짜일 수 있어. 근데 그 괴짜들이 굉장히 특별한 걸 해낼 수도 있잖아. 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it's uphill. 굉장히 힘든 일일지도 몰라. For oddities. 너희 같은 괴짜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지도 몰라. 이런 말도 너희들 잘 기억해봐.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일인데, 내가, 나한테는 어려운 일, 이런 거 있죠. 그냥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가지고 막 인사도 하고, 빨리빨리 친구가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유독,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말을 섞고 말을 걸고 친구가 되는 게 유독 어려워.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 표현이에요. 아웃사이더들에게는, 어디티스트들에게는, 괴짜들에게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노력해봐. 할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uphill,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일지도 몰라. 자, strange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strange의 이상한은 정말 특이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낯설어서.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strange라는 표현은 얘들아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 stranger 하면 우리 형용사 플러스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한 사람들. 그래서 the stranger, the strange 해도 되고 이건 stranger 자체를 그냥 명사로 가도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사회가 낯선 사람들, 아까 괴짜들이잖아요. 아웃사이더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여기서는 괴짜들, stranger, 낯선 사람들, 뭔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바로 crusaders예요. 혁명가들이에요. 괴짜들에게는, 아웃사이더들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이 괴짜들, 아웃사이더들을 이 사람은 나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볼수 있냐면, Crusaders, 혁명가들이라고 볼수 있어. 지금까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그런 것들을, 이거 좀 이상한데? 바꿔볼까? 할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혁명가들은 아닐 거야. Ain't 갑니다. Emily is not. Has, have, not 이에요. 옛날에는 이거 자체를 얘들아 너무 이거 자체를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약간 흑인들이 쓰는 그런 슬랭 같은 용어로 Ain't를 봤지만 요새는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 크루세이더들은 그 혁명가들, 그 운동가들은 그 괴짜들, 그 the stranger,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 같은 우리 같은 아웃사이더들은 ain't 아니야. ever 절대 아니야. wannabes 워너비들은 절대 아니야. 즉 인싸들은 절대 아니야예요. 워너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워너비 스타 같은 걸로 많이 들어봤죠. 연예인들이나 어떤 인스타에서 인스타 뭐 되게 많이 하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 워너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워너비예요. want to be예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 나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인싸들이에요. 여기 되게 편하게 말할게. 여기서 말하는 어디티들, 스트레인저들, 크루세이더들은 다 아웃사이더들이야. 오케이? 그런 아웃사이더 같은 모습은 당연히 아니죠. 인싸. 나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런 모습은 아닐 거야. 하지만 스트레인지는 뭐가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 낯설어서 본 적이 없어서 이상한 거고, 진짜 독특하고 진짜 뭔가 이상한데 할때 이상한 weird라고 있어요. 그리고 형용사에 더 붙었으니까 당연히 the weird, 이상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 아웃사이더들, 괴짜들이죠. 그런 괴짜들, 아웃사이들, 독특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너빌리티, 굉장히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 참신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지. Don't ever change. 절대로 바뀌질 않아. 그런 사람들이 시대에 맞춰서, 사람들이 하는 거에 맞춰서 바꿔? 아니야. 차라리 내가 혁명을 일으키지. 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과거에 모든 것을 원했었어. 그래서 여기가 잘 연결이 되더라. 현실에 안주해서 협상을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odd, stranger, 낯선 사람들이야. crusader, 혁명가들이고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워너비는 될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weird,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렇겠지만, 우리는 the novelties.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내지 못했던 novelties,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이런 특징은 don't ever change.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과거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왔잖아. Stay, 머무르렴. Up. 딱 정신을 차리고 몸을 up. 바짝 긴장한 상태로 Stay, 머무르렴.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으렴, 똑바로 정신 차리렴 하는 거예요. 잘 지켜보렴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똑바로 서 있으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저 rise, 오름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버티렴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상승 오름이 왜 나왔죠? 앞에서 혹시 기억나요? 나는 high hopes. 호프, 희망을 하이, 높게 잡았어. 그래서 슈팅, 나 자신을 슈팅, 쏘아 올리고 있어. 앞에 보여줄게. 나는 희망을 굉장히 높게 잡았어. 그래서 그 희망이 있는 저 하늘의 별들이 있는 곳까지 나를 미친 듯이 쏘아 올리고 있어. 내가 가는 그 길은 uphill, 굉장히 힘든 오르막길이야. 제목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높은 희망을 담고 있어. 난 거기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상승, rise, 오름이 바로 뭐예요? 위에서 말한 high hope죠. 그 높은 희망, 상승, 올라감에 두 발을 딛고 완벽하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으렴.
버티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come down, 거기서 내려오지 마르렴. 포기하지 마와 비슷한 표현이죠. They say, 사람들은 말할 거야. 아까, 워너비 같은 요새 사람들, 그냥 정말 우리와 다른, 그냥 삶에 타협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say, 말할 거야. 뭐라는 것을? 동사라는 것을. It has all been. 다시 한번. was의 과거형 1번. 그냥 과거였다. 2번. have been. 지금까지 그랬다. 3번. had been. 더 과거에 그랬다. 4번. used to be. 과거에만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has는 지금까지라고 꼭 기억, 해석을 해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다였어. 뭐였어? 다. 지금 였다라고 해서 동사는 나왔으니까 여기서 동사 해석하면 안 돼요. 완료됨. 사람들은 말해. It has all been done. 다 끝났어.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말해. It has all been done. 다 끝났어. 야, 네가 여기서 더할게 뭐가 있어? 다 끝났어. 라고 말해. But, 그러나, 다 끝났어. 네가 할건 이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see 본 적이 없는 거야. The best. 최고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자, 보세요. 어는 일반적인 거 하나, 더는 수랑 상관없이 명사의 왕관을 쓰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눈에 확 띄게. 베스트가 최고잖아. 최고인데, 최고니까 당연히 눈에 확 띄게 더라는 왕관을 쓰는 거예요. 자, they say, 사람들은 말해요. That it has all been done. 다 끝났어. 네가 할수 있는 건 없어. But, 근데, they haven't seen. 걔네 지금까지 못 봤을걸? The best of me. 최고를 못 봤을 거야. Of me. 나의 최고를 못 봤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야, 나는 이렇게, 나,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최고로 잘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은 haven't seen,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다 끝났어. 넌 이제 할거 없어. 어떻게 이딴 말을 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라는 거야. 자, get 갑니다. get은 뒤에 있는 게 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명사가 나오면 가지다.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한 상태가 되다. 명사, 형용사.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든다. make의 느낌이고요. get to 장소, get to 동사는 하게 되다. 정도의 느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one more run 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I got one more run. 나는 하나의 뜀박질을 가지고 있어. One more. 뜀박질 할게 하나 더 남았어. Run 해보세요. Run은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자, 육상 경기할 때 트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상 경기할 때 트랙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죠. 자, 이 트랙을 도는 거야. 이 트랙을 돌면, 이 트랙을 쓱 하고 돌면 이게 첫 번째 달리다가 되고요. 선풍기 같은 게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가요. 뭐예요? 돌아가게 만들다예요. 그래서 이런 선풍기 같은 게 run, 어떤 기계 같은 게 run 하면은 잘 작동하다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했고요. 이 돌아가게 만들다에서 가게 같은 걸 내가 가게 주인이야. 이 가게를 내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 하면은 운영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이한 바퀴 도는 느낌의 그림을 run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게임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데 이한 바퀴 도는 걸 해. 그럼 그게 뜀박질이고 시도가 된다까지 연결을 가세요. 그래서 나 뜀박질 할 거. 내가 뜀박질 한다라는 건 여기서 노력할 거죠. 앞으로 한번
더 노력할게. 한번더 신나게 뛰어볼게. I got 남아있어. 그리고 it 내 뜀박질은 내 다음 시도는 내 다음 시도에서 내가 베스트를 보여줄 거니까 내 다음 시도는 내가 다음에 하는 건 입니다. 다시 한번 be going to를 편하게 will로 갈게요. 그러면 일 것입니다. 뭘 것입니다? 하나의 광경, 어마어마한 풍경, 어마어마한 그림일 거예요. 뭐할 만한? 볼 만한. 투부정사 1번, 보는 것, 2번, 볼, 3번, 보기 위해서, 4번, 봐서, 보기에, 보니까, 보다니, 볼 만큼, 5번, 그래서 결국 보다. 특히나 ing 2번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의 느낌이었고요. to see는 앞으로 할, 투부정사의 느낌은 앞으로 할 것, 아직 안한 것의 느낌이 강하다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 얘들아, 진짜 잘 썼어. They say, 사람들은 말하지. It has all been done. 지금까지 다 되어 있어. 새로운 것도 이제 하나도 없고, 다 됐는데 뭐, 다 끝났는데 뭐, 다 끝났어. 너 네가 할거 없어. But they haven't seen. 하지만 그들은 본 적이 없을걸? The best of me. 나의 최선을, 나의 최고를, 내가 진짜 정말 잘하는 게 뭔지 본 적이 없을걸? So I got one more run. 아직 나에게는 하나의 뛸 것이, 뜀박질할 것이, 시도가, 노력할 것이 남아있어. And it is gonna be a sight.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 거, 나의 베스트를 보여준 거는 It's gonna be a sight. 엄청난 광경이 될 거야. To see, 볼 만한. 볼 만한 광경이 될 거야 라는 건 좋은 광경이야, 나쁜 광경이야? 당연히 너무나 좋은 광경이죠. 그래서 두고 봐 라는 표현이 돼요. 두고 봐, 진짜 볼 만할 테니까 라는 표현이에요.